네가 행복하다, 아름답다,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건축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축을 바라볼 때 기능적인 측면만 아니고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건축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제주도에 있는 건축가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많고 작품 활동도 많은데 이런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해요. 감귤밭에 우리 감귤 창고가 있지 않고 특별한 건물, 건축사 사무소가 있는 건물을 만나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귤 농사는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꽃이 언제 피죠? 4월쯤, 4월, 5월. 꽃이 필 때 혹시 사무실로 꽃향기가 샥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 사무실 안에서까지 그 냄새를 잘 기억은 없어요. 그전에는 과수원이 일터였거든요. 일하러 가서 꽃향기를 접하니까 그 향기가 안 들어왔던 거죠. 그때는 따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사무공간에서 일을 하고 바로 이제 문 나갔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사무실의 정원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향기를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럼 내년 4월에 여기 한번 반드시 와야겠습니다. 꽃이 많이 피면 정말 감귤꽃 향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억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건축 작업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어떤 과거에 대한 삶의 기억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주변 자연 환경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살던 고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보존이 돼 있고 일부 뭐 개발은 돼 있지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 발전되는 모습도 지켜보고 거기에 어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미치고 더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 그래서 더 여기에 이제 오게 되고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겉에서 바라볼 때는 좀 큰가 했는데 안에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네.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되게 웅장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반 사각형의 반인 삼각형 모양의 이제 땅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지 네. 자체가 삼각형이면은 작품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건.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 땅 안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필요한 외부 공간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리고 양쪽으로 도로가 접하다 보니까 보행자나 차량 동선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삼각형 부분인 뒤쪽으로 최대한 건물을 도로에서 이격을 해서 셋백을 해서 뒤쪽으로 최대한 배치를 하고 보행자나 차량 동선의 시선을 이제 열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건물을 이제 뒤쪽으로 앉히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그 땅의 형상을 보고 그 땅에 맞춰서 건축 행위를 하는데 각 지역마다 건축 행위를 하는 장소마다 어떤 지형이라든가 주변 여건들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한라산이 중심이 되지만은 다른 방향으로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같은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작업을 할 때마다 그런 요소들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마음에 드는 게 필로티를 띄웠는데 이게 우리 예전에 누각 형태 계단을 올라갈 때 느낌이 어떤 그 무슨 누각을 올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올라가니까 살짝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주택들은 계단실이 따로 있잖아요. 실내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외부 계단으로 인해서 주변 이제 이웃들이나 아니면 주변 지나다니는 이제 사람이든 차량이든 같이 이제 바라볼 수 있고 주변하고 소통이 잘 되고 주변하고 이제 차단되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필로티를 올렸을 경우에 이 집이 어느 정도 좀 커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주위 환경하고도 좀 조화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냈습니까? 필로티를 띄워서 2층 규모가 되긴 했지만 마당이 있고 필로티 공간이 있음으로써 옥상 공간을 굳이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제 건축주하고의 이제 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옥상을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옥상을 올라갈 때 필요한 계단실이라든가 옥상 주변으로 이제 안전 난간대라든가 뭐 이런 요소들이 빠짐으로써 부피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면 재료라든가 색상에 있어서도 어떤 다른 재료를 붙이기보다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색상, 화이트 색상으로서 마을 주변에서 그냥 배경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 자연을 보존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공생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제주 건축가에게는 더 큰 책임감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섬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모든 경관들이 보존이 되어야 되고 같이 공생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주 건축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제주 건축은 자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